지난 주말 우리나라에서 각국 정상들이 모여서 기후정상회의가 열렸죠. 물론 몸은 오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하지만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앞으로 ESG, 친환경 시대를 여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만든다. 중간 목표로 2030년까지 이 탄소중립과 관련된 상향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단순 테마가 아니라 앞으로 긴 흐름에서 우리 시장의 방향성을 설정할 이 친환경 이슈인 ESG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아, 지속가능발전소의 윤덕찬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이제 상반기에 올해 상반기 2030년까지 NDC 상향 계획을 이제 조정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상반기 이제 뭐 거의 다 지난 것 같은데 구체적인 얘기가 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담길지 아직 내용이 나온 게 없어서 네. 좀 고민이 됩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 것 같습니까? 심지어 지난달에 기재부에서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겠다고 발표도 한 바 있는데요. 사실 말씀대로 상반기라면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새로운 시나리오를 만들기는 벅찬 것 같습니다. 다만 작년 말에 우리 정부에서는 2050 탄소 중립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고 이 전략을 발표하기 전에 세부적으로 2050 그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이라고 하는 안을 만들고 환경부를 비롯해서 정부에서 부문별 감축 안을 포함한 5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는 최저 40%에서 최대 75%까지 감축하는 안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5가지 안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이 안을 조정해서 마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게 좀 더 현실적인 것 같고요. 사실은 NDC 상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는 있는데 그러려면 우리나라의 상황과 우리 정부의 입장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0년에 이명박 정부 때 2020년에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을 5억 4천만 톤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이었는데 이미 2018년과 19년에 우리나라 배출량이 약 7억 톤을 넘어섰습니다. 약 1억 6천만 톤 정도의 갭이 있는데 이 정도의 갭은 사실 우리나라 상장사 전체에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과 맞먹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현실적이었고 그래서 2015년에 네. 박근혜 네. 정부 때 5억 4천만 톤이라고 하는 목표를 네. 2020년이 아니라 30년, 10년 뒤로 미뤄서 좀 느슨하게 했군요. 약간 조금 조정했습니다만 약 5억 3,600만 톤을 배출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NDC를 발표했는데 2017년 대비 24% 감축이라고 했지만 2030년의 목표치가 5억 3,600만 톤. 박근혜 정부 때 목표치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최근에 NDC 상향에 대해서 국제적인 압력이 거셌었던 것이고요. 네. 목표치에 계속 미달했군요. 오히려 탄소 배출이 더 늘어났고. 네, 맞습니다. 네,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았나봐요. 네. 아니면 현실적으로 사실 불가능한 것이던가요? 그 안에 우리가 그 정도의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예를 들면 4월 22일에 기후정상회의를 이제 했었는데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목표를 2050년에서 30년으로 20년 앞당기고 네. 목표치도 상향해서 2005년 대비 52%를 감축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나라 국가들에게도 NDC의 상향을 촉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 때도 이 문제가 논의됐었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연내 NDC 상향을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처럼 이제 네. 국제사회의 이 NDC 상향 요구 사항들이 좀 많아지게 됨에 따라서 더불어서 이제 이번에 P4G의 주최국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네. 이러한 선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고요. 살펴보면 사실 요 즈음에 가지고 최근 들어서 영국이나 일본에서도 온실가스 배출 목표치를 상향하는 노력들이 있었는데 살펴보면 2010년 기준으로 해서 네. 영국은 58% 감축이고 미국은 49%, 또 유럽연합은 46% 감축, 일본은 42% 감축입니다. 이거에 비해서 한국은
2010년 기준으로 보면 18%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많은 요구사항들이 있었고 그래서 IPCC에서는 한국의 목표치를 45% 정도로 네.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어서 지난주에 탄소중립위원회가 이제 발족이 됐습니다만 네. 11월 말 발표를 목표로 논의한다고 알려졌는데요. 네. 아무래도 국제사회 요구도 있고 해서 최소한 2030년은 2010년 대비 한 45% 이상의 목표치를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그러니까 한 4배 정도 더 감축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10%에서 40%까지 높이는 거는요. 실제로 보면 2019년 대비 우리가 7억 톤인데 45%면 3억 6천 톤이니까 거의 50%? 네, 절반으로 네. 낮춰야 되는 굉장히 거잖아요. 어려운 네, 목표입니다. 저는 이게 사실 정부에서 너무 이제 목표치를 높게 잡았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앞서 대표님께서 사실 우리가 그만큼 노력을 안 한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기업들이 그만큼 친환경,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좀 약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이 충분히 노력을 통해서 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여력이 또 있다라는 얘기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산업계에서는 이제 마른 걸레의 짝이라고 얘기도 합니다만 네. 지금 상황은 국내 상황을 보아야 돼서는 안 되고 지금 해왔던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바꿔야죠. 전면적으로 바꿔야지 네, 가능할 정말.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체질을 완전히 개선해야 되고 네, 그래서 계속 신사업들을 추가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지금 막 나온 소식 중에 하나가 롯데 호텔에서 ESG 경영 선포식을 하면서 어메니티를 아예 없애기로 했대요. 네, 사실 저희 호텔 가면 거기에 명품 어메니티를 가져오는 게 재미 중 하나였었는데 네. 이제 이런 걸 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에서 어떤 ESG 경영과 관련된 목표들이 나올지 역시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아마 이렇게 좀 목표에 달성하게끔 새로운 계획들을 내놔라라고 얘기를 할 텐데 예상이 되는 대안이나 또 산업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산업별 대안을 이렇게 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긴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목표가 어디쯤인 것인데 뭐 말씀드린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어떤 목표를 가져가느냐, 어떤 시나리오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대안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나온 시나리오에서 가장 높은 75% 감축안을 따른다 하더라도 그 안에 의하면 탄소 중립은 2050년이 아니라 2062년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강한 시나리오를 가져가야지만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어떤 녹색 기술의 개발, 뭐 상용화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이슈는 어떤 시나리오든지 간에 에너지를 전환하는 것,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말씀드린 75% 이상의 감축이어야 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전체의 80%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산업에서 어떤 산업에 해당이 될까요?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것이. 석탄 화력 그러니까 이제 화석 연료 중심의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인데 네. 한전 이하의 4개 발전사가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1억 톤이 훨씬 넘습니다. 이 발전을 모두 다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바꿔야지만 그쪽으로 가능한 것이죠. 대표적으로 한국전력. 네. 또 있습니까? 두 번째로 이제 예를 들면 또 제철이 예. 굉장히 큰 그렇습니다.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예. 상장사 전체 사실은 배출의 반 이상이 포스코에서 배출하는 것인데 역시 그것도 이제 화석 연료를 활용해가지고 제철을 하기 때문인 것인데 최근 지금 대단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수소를 환원한 제철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기술이 2050년에 보편화돼야 이것도 달성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빌딩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도시가스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모두 다 또 전기에너지를 바꿔야 되고 이 전기에너지도 물론 재생에너지에서 발전에 의한 것이어야 됩니다. 지금은 목표치에 훨씬 미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다면 말씀하셨던 한국전력이나 제철, 특히 포스코와 같은 혹은 또 빌딩을 얘기하셨으니까 혹은 건설사에서 나올 ESG 테마에 맞춘 어떤 새로운 전략이 나올 여지가 앞으로 많다.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계속, 투자자들 입장에서.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만큼 이제 국민연금에서도 증권사와 또 운용사를 평가할 때 이 기업에 대해서 ESG 항목을 어떻게 넣느냐, ESG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를 가지고 증권사와 운용사를 평가하겠다라고 국민연금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업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 기업이 ESG를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게 아주 중요해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일부 책임 투자 또는 ESG 투자를 하는 애널리스트 및 펀드 매니저 또는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인 경우에는 이제 비재물을 이제 기업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이제 ESG 평가인 건데요. ESG 평가를 활용한 투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이제 투자 전략이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그 해당하는 기관 또는 투자자가 또는 투자하는 그 펀드가 어떤 투자 전략을 갖고 있느냐 또는 그 기관이 어떤 투자 철학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ESG 평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달라지는데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보편적인 투자 방법이 네거티브 스크리닝입니다. 그래서 ESG 평가를 했을 때 평가 점수가 안 좋은 기업들을 아예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인 것인데요.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ESG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해서 ESG 통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투자 의사 결정에서 재무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 프로세스에 ESG를 체계적으로 통합해서 같이 고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R-지분의 CF라고 하는 것인데 보시는 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일반적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이러한 포뮬러 공식을 쓰게 되는 것인데 ESG가 좋은, ESG가 우수한 기업인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를 잘한다고 보고 그래서 R에 해당되는, 리스크에 해당되는 자본 비용을 할인합니다. 그래서 이 분모를 줄이는 것 있죠. 그리고 점수가 좋은 회사의 CF, 그 분자에 해당하는 네. 투하 자본 수익률을 할증하는 방식으로 해서 분자를 키웁니다. 그렇게 네. 하면 기존의 기업 가치를 보는 것보다 조금 더 다른 가치가 나오고 이것을 이제 페어 밸류, 공정 가치라고 합니다. 이런 방식들을 토대로 해서 기존의 기업을 보는 눈이 조금씩 바뀌는 것, 이제 기업 가치를 보는 새로운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가요? 같은 재무제표를 보면서도 중점적으로 보는 항목이 바뀐다, 뭐 이런 겁니까? 네. 기존의 재무는 당연히 중요한 것인데, 네. 재무로 봤을 때 예를 들면 100이라고 하는 기업 가치가 나왔다고 하면, ESG가 좋은 회사는 120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예 기업 가치를 보는 기준, 공식에 적용하는 방식들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죠. 네. 지금은 우리가 재무제표상으로 봤을 때 ESG라는 항목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네. 재무제표를 통해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네, 우리 투자자들 맞습니다. 입장에서. 그다음 지금 이렇게 바뀐 뭐랄까요? 기준을 적용하기 전까지 우리 투자자분들은 예를 들면 뭐 포스코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ESG가 중요한데 이 ESG를 이 기업이 잘 하고 있는지 좀 봐야겠다라고 했을 때 참고할 수 있을 데이터가 뭐가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사실은 개인 투자자가 기업의 ESG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원래 기관 투자자 중에서도 소수의 기관 투자자들만 보던 게 ESG 정보였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2016년부터 네이버를 통해서 상장사의 기업들의 ESG 정보를 일부 제공하고 있고 그래서 네이버를 통해서 검색해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정말 질문 적절히 잘했네요. 네. 기업에 대한 ESG 평가를 보려면 지속가능발전소에서 이제 나오는 데이터들을 보시면 되겠다. 네. 네, 검색을 하셔서 지속가능발전소입니다. 네, 이걸 통해서 참고하실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앞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평가해야 되는 항목이 더 추가됐고 또 이게 정보의 접근성에 제한이 있으니까 뭐 더 어려워졌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큰 그림을 더 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ESG 관련 투자 규모가 아직까지 투자 목표치에 비해서 많이 낮은 것을 보면 좀 미미한 것 같고 그건 다시 말해서 앞으로 투자 규모가 그만큼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 와 있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 얼마나 있을까요? 예, 사실은 국민연금이 전 세계 연기금 중에서는 세 번째로 가장 큰 운용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네, 800조가 넘죠. 그래서 국민연금이 어떻게 책임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는데
2019년 11월에 국민연금이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이라는 걸 발표해서 앞으로 운영 자산 전체에 ESG를 적용하겠다, 책임투자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작년 한 해 우리나라의 책임투자의 규모가 사상 처음 100조를 넘어서서 102조가 됐고 거기에 가장 크게 기여한 건 국민연금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이 지난 한 해 ESG 투자, 책임 투자에 약 101조를 썼습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앞으로 좀 더 자본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ESG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채권이 최근 이제 많이 발행되고 있는데 네. 지난 5월 말까지 발행된 규모가 118조 규모입니다. 이거는 작년에 59조였는데 이미 5개월 만에 작년치를 넘어선 거여서 굉장히 빠르게 ESG 채권 발행도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군요. 그 1분기에 국내 ESG 펀드 수익률이 코스피 200에 투자한 것보다 더 높았다는 통계 결과가 있습니다. 뭐 한 1%포인트 정도 수익률이 더 높았다고 보는데 이렇게 ESG 경영에 집중하는 기업들이 실제로 성과가 좋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도 이런 점에 주목을 해야 하는 게 맞을까요? 예, 사실 작년 4분기 때 전 세계의 글로벌 자금이 ESG 투자에 많이 유입이 됐었는데 그 계기는 코로나 때문이기도 합니다. 코로나의 팬데믹 위기에도 불구하고 ESG 펀드들이 덜 영향을 받았고 더 빨리 회복했고 거기에 수익까지 나는 모습을 보였고 한국 시장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동안 책임 투자라고 불리는 ESG를 기반으로 하는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오랜 논쟁 중에 하나는 ESG가 이 재무 성과하고 상관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걸 증명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해외 유명한 지수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15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시장보다 우월하다, 즉 수익이 많이 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실은 ESG에 데이터 분석 기술이 많이 도입되면서 예. 이제는 한국 기업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증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가 지난 2015년서부터 5년 동안 약 3,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해본 결과 네. ESG 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5단계, 5분위로 나눠서 봤을 때 상위 20%의 기업이 하위 20%의 기업보다 수익성도 훨씬 더 좋았고 또 배당 수익률과 배당 성향도 더 높았습니다. 더불어서 ROE, ROIC도 더 높아서 투자의 자본 효율성도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재미있는 것은 PBR과 EV, EBITDA라고 하는 부분들이 낮아서 아직까지도 이러한 ESG가 좋은 기업들이 낮게 평가되고 있어서 이런 기업에 투자하면 더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대상 기업들을 저희가 좀 참고를 하고 싶은데요. 보려면 어딜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말에 평가한 결과들을 공개하고 있고요. 계속 또 이제 최근에는 많은 곳에서 관심들이 있어서 계속 그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또 반면에 이제 평가사가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기업의 이해관계자는 투자자입니다. 투자자를 도와주는 것이 평가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가사의 어떤 평가는 하나의 그 결과인 것뿐이고 네. 어떤 투자자가 어떠한 철학과 전략을 가지고 투자하고 또 평가하는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또 궁금하신 분들은 지속 가능 발전소에 들어가셔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윤덕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